안녕하세요. 한국사회 2의 40과 고려시대입니다. 고려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고려의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 부삼국을 통일하였다. 부삼국은 통일신라 말기, 통일신라가 거의 망해갈 무렵 견원이 세운 후백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후고구려, 궁예 신하였던 왕건은 부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 옛날 땅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나라의 이름도 고려라고 짓고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려는 원래 처음에는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였는데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해 한동안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 반란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은 칼등 무기를 다루는 군인이고 문신은 군인이 아닌 신하, 공직자를 말합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겨 저항하였다. 몽골은 징기스칸이 세운 큰 나라인데 땅에서는 아주 잘 싸웠는데 바다에서는 약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잘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바다가 있는 강화도 섬으로 옮겨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왕건이 10세기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12세기에는 무신정변이 있었고 13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고려시대에 이름이 높았던 유명했던 항구의 이름은 병란도이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인 코리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귀족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던 종교는 불교이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고려를 건국하였다. 맞습니다. 니은,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아닙니다. 후백제는 견원이 세웠습니다. 디귿,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맞습니다. 리을,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아닙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있는 2번입니다. 밑줄 친 반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고려 전기에는 문신 중심의 귀족 사회였으나 무신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한동안 지배층이 무신으로 바뀌었다. 무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과 노비를 더 많이 차지하였고 백성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 병자호란 2. 임진왜란 3. 무신정변 4. 의병운동 정답은 3번 무신정변입니다. 다음 빈칸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에 온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죽자 몽골은 이를 이유로 고려를 침입하였다. 사신은 왕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아 외교 협상이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 파견된 신하를 말하는데,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의 사신이 몽골로 돌아가는 중에 죽자 몽골은 이것을 이유로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몽골과의 장기적인 싸움을 대비해 수도를 개경에서 가로 옮겼다. 1. 진도 2. 강화도 3. 울릉도 4. 제주도 정답은 2번 강화도입니다. 몽골이 침략해오자 고려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며 저항했는데, 이 저항의 중심에 삼별초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는데, 8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8만 개의 목판에 새긴 것으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 釉약을 발라 굽는 상감이라는 공예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만든 고려만의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고려의 상감청자, 고려청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청자를 보기에서 고르면 2번입니다. 1번은 고조선 시대의 비파형 총동검이고, 3번은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불사입니다. 4번은 조선 시대의 백자입니다. 다음 빈칸의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는 서양보다 220여 년 앞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였지만 그때 만들어진 책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가이다. 1. 삼국사기 2. 삼강 행실도 3. 직지 심체 요절 4. 무구정광 다란이경 정답은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고려인의 뛰어난 인쇄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부일처가 일반적이었다. 맞습니다. 일부일처제란 남편 한 명과 부인 한 명이 함께 사는 결혼 형태입니다. 비교되는 말로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2.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류하였다. 맞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3. 가족 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큰 차별을 받았다.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4.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비는 팔관회, 연등회 등의 행사를 자주 열었다. 맞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삼아 팔관회나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자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 외에 유교, 도교,
무속신앙 등 다른 종교도 함께 발달하였습니다. 고려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